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기적 같은 사실 있죠. 뭐 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본다든가 그런 종류의 거 말고 뭐 착한 기적이라고 할까요? 가령 뭐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당사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가령 그 무거운 차체를 영차영차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살이가 그래서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숱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 인간 역시 이기적이야. 네. 어린 시절부터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또 수업도 받아보고 그러죠.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가 이타적 존재인가.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윤리적으로 접근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과연 윤리적 관점이 아닌 다른 접근으로서 이 이야기가 이 토론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좀 생소한 학문일 수도 있고요. 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바로 이런 그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이타성을 연구해 오신 경제학자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본성 탐구를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접근한다. 신선하고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던 진화적 게임 이론 이것도 학제 간 연구라든지 또는 통섭이라든지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결합되는 그런 연구 방식의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최정규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 연구실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좀 정신없다고 하시더군요. 2007년에 사이언스 잡지 게재로 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신 추억이 새로우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며칠 안 가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일단 제일 먼저 관문은 도대체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아주 아주 초보적이고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게임 이론이라는 건 요새 최근의 경제학의 아주 굉장히 주요한 도구입니다. 예. 왜 그게 주요해지냐면 기존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한테 얼마의 보수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점수가 주어지는가를 가지고 이제 가장 내 보수가 높은 그런 행동을 찾아서 행동한다.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기본 틀일 텐데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보수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방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또 내 보수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제 생물학자들이 아, 이 동물의 행동을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아주 쉽더라는 거죠. 잘 네. 설명이 되는 네. 거예요. 뿔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로 하기 위해서 뿔이 났으면 뾰족해야 되는데 왜 꿀은 이렇게 대부분 돌아갔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게임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 그렇게 인간같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임 이론으로 굉장히 설명이 되는 거 보니까 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남이 뭘 생각하는 걸 또 고려하고 또 그걸 고려하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물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러니까 그걸 인간한테 한번 갖고 들어와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합리성이라는 거 그다지 생각 안 하고도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행동 같은 거를. 네.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의 효시, 그러니까 진화적 게임 이론의 효시죠. 사실 이게 게임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생물학자들이 가져다 쓰다가 이제 결국 아 이게 참 좋은 툴인 것 같다라고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고 1970년대부터 70년대 이래 발전해온 학문이군요.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게임이란 용어 쓴게 재밌습니다. 다른 뭐 근사한 용어도 많이 있을 텐데 대체 왜 게임자를 붙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처음엔 무슨 어떤 패턴이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말씀대로 들어보면 게임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있는 바로 거니까 그겁니다. 예, 그 예. 관계에서 무엇이 그렇죠. 빚어지는가 아마 이렇게 파악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이 행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임 이론에서 이타적, 인간의 이타적 행위라는 그 요소만을 좀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거하고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걸 어떻게 고리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까? 예, 사실 그 이타성이라는 거는 인간만 갖고 있는 성질은 아닌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정의만 딱 드리자면 이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약간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려는 속성.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타적이다, 저 사람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에도 부합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적이 왔다. 내가 경고음을 냈다. 경고음을 내니까 내 동료들은 다내 경고음을 듣고 잘 도망갔다. 근데 나는 정작 경고음을 내는 바람에 그렇죠. 내가 잡혀먹죠. 잡혀먹을 확률이 훨씬 커졌다. 이게 아주 예. 전형적인 이타적인 행동인 거죠. 그런 행동들이 동물들한테 도처에 있더라는 거죠.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고민하고 사회를 고민하는 사회과학자들한테 이 문제는 참안 다뤄졌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런 사람들도 좀 있겠지 정도. 그러니까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주 전형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더데레사 얘기를 하면 아주 이타적인 사람의 전형이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만 명에 한명 나올 거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거 다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다 우리는 아주 굉장히 뭔가 남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건 아주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거마저도 알고 보면 이기적인 것처럼 이제 설명하려는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더란 말이죠. 뭐 마더데레스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에요. 투표하러 가잖아요. 투표해서 좋아지는 건 우리나라고 뭐 민주주의고 뭐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러느라고 오전 내내 뭐 쉬지도 못하고 줄 서야 되고 그것도 뭐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타적인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있다면 진화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속성을 가졌을 때 그게 그 속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거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내가 자식이 많거나 평균적으로 내가 더잘 살면 그 속성을 뭐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그걸 퍼질 기회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타적인 속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란 말이죠. 그럼 그게 왜 아직까지 존재했을까? 이건 의문인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이타적인 인간 행위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를 이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에서도 권장할 만한 것과 배격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윤리적 관점으로 나눕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만 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되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타적인 거 좋은 거, 이기적인 거 그렇지 않은 거.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넘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 누구냐? 테러리스트들이 든 거죠. 자기 집단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 예. 생명체 그렇죠. 아주 희생하는 뭐 거죠. 아주 전형적이고 가장 극적인 거죠. 뭐 그게 그렇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라는 걸 넘어서더라도 아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과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죠. 가령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타적인 건 뭐냐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 자신을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개인 간에 혹은 사회에 어떤 기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렇죠. 그런 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에 그 책을 접했을 때 많이 놀란 거죠. 이기적 행위란 참 불순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것이 생물의 진화에 있어서 생겨나는 즉 윤리적 관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구나라는 그 판단을 했었죠. 선생님 저서 보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 이게 등장하던데 이건 이 요 항목 자체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서부터 해서 연구 분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죄수의 딜레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예, 네, 뭐 아주 표준적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혀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잡혀왔는데 경찰로서는 이 사람들을 그거로 기소를 하자니 물증이 없고 이제 자백에만 근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 용의자들을 독방에다 가둬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둘 모두 범죄를 자백을 하면 5년씩 살게 한다. 근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고 네가 자백을 안 하면 상대방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네. 5년에다 괘씸죄 2년 붙여갖고 7년 살게 하겠다. 상대방이 만일 자백을 안 하는데 네가 자백을 하면 너 곧바로 풀어주겠다. 만일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과거의 경범 사실 하나 들춰서 1년씩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딱 주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의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데 내가 자백을 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되느냐의 여부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가만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자백을 안 했으면 1년 살고 나왔을 텐데. 그렇죠.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근데, 두 사람 다 살고 1년 그렇죠. 징역 사는 것밖에 없고. 근데 내가 제일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한테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둘 다 자백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그게 죄수의 딜레마죠. 근데 사실 그래요. 인간사에서 자신의 이득의 범주에서 생각을 하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좀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번에는 저 공공재 게임이라고 선생님 책은 다 무슨 이론, 무슨 게임, 무슨 법칙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예. 용어에 대한 이제 개념 이해를 갖고서 좀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그 가령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상호 갈등하는 속에 어떤 선택인데 공공재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다수의 선택. 일단 공공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공공재라는 건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재화라 그러면 이제 사적 재화냐 공공재냐 이렇게 나누는데 사적 재화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이 커피를 마시면 내가 마시는 커피는 다른 사람이 못 마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경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경합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옆에 사람이 그 영화를 보는 거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비경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국방 내지는 치안에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안 냈다. 그런데 국방을 하고 치안을 하는데 우리 집만 빼놓고 치안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속성을 가지면 그런 거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예. 거죠. 그럼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공동으로 소비가 가능하고 돈을 안 내도 소비가 가능하다면 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득인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죠. 무임승차. 그러니까 공공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고 무임승차라는 거는 그게 이기적인 거의 표현인 거죠. 예. 자기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내도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내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돈은 하나도 안 거칠 거고 공공재는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공유재 비극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공공재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공공재는 전혀 공급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저도 좀 막막해지거든요. 이게 왜 지금 토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타적, 이기적인 행위는 뭔지 다 알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동기로 설명을 해봐도 다 알겠거든요. 그러면 공유지나 또는 공공재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처신하는 그 행위를 그냥 일단 그게 이타적인 행위가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타성이라는 것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죠. 출발점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타성의 진화라는 게 왜 수수께끼인가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타성의 진화라는, 이타성의 존재 내지는 이타성의 진화라는 게 예. 만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내지는 공유지의 비극 내지는 공공재 게임, 그러니까 이타성에 관련돼서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타성은 진화되지 못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타성이 진화했다면 왜 진화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을 딱 찍은 거죠.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 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길은 한 길이 아니다. 갈라지거나 모서리를 만들어 좌로 가야 되거나 우로 가야 되거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어디로 가도 한 점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선택은 그렇고 그런 것일까? 딜레마는 후회를 낳지만 딜레마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길을 나선다. 딜레마는 풍덩 빠져야 내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나의 선택이 낳은 결과와 직면할 수 있다. 딜레마.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제대로 빠져야 나의 탈출구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 딜레마에 빠져봐야 길이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이 사례를 올린 가령 가시고기 예 같은 거 이제 동물 군집 같은 거에서 자기 생활함으로 해서 집단을 보호하고 살리고 아까 그 저 열대 밀림에서 아주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 그 사례 저도 다른 종류의 책에서 아주 흥미롭게 봤거든요. 벌쩍벌쩍 뛴다는 거죠. 한 놈이 네. 나를 먹어달라는 거죠. 맹수더러 네. 딴 놈은 그 사이에 도망가고 말이죠. 이 그런 그 원인에 대한 뭐 규명이나 실험 같은 게 있습니까? 가시고기 예를 들면요. 흡혈박쥐라는 종이 사는데요. 브라질 예. 지역에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름도 뱀파이어벳. 얘들이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 이제 가령 흡혈 사냥을 나갈 때마다 성공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성공한 놈도 있고 뭐 굶고 들어오는 놈도 있고 그때 그러면 이제 오늘 사냥에 성공해서 굉장히 이제 배불리 먹은 놈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은 걸 다 개원해서 같이 나누어 갖는 거죠. 예. 이것도 이타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뭐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동물행동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얘네들이 서로 다 알고 보면 친족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A가 B한테 혈액을 나눠주는 거는 예전에 B가 A한테 혈액을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 성립이 되더라는 거죠. 사냥 나가서 언제나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보험일 수도 있고 뭐 예. 예. 그게 이제 상호성 가설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상호성 가설이 얼마만큼 보편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종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가시고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험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뭐 되게 영리한 실험인데 말하자면 그 얘네들이 집단이 움직이는데 앞에 그 어떤 천적 비슷한 게 나타나면 그게 천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그 정찰병이 한 병 나갔다 오는데요. 예. 나가서 잡혀 먹어서 안 돌아오면 이건 천적이니까 딴 데로 가면 되고 제대로 돌아오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돌인지 천적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나갔다 오나를 봤더니 어느 정도나 거기에 그 상호성의 원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옆에다 이제 거울을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고기 한 마리가 앞으로 나갔을 때 거울의 위치를 보니까 마치 자기가 비치지만 마치 다른 고기가 내가 조금 앞으로 나가면 다른 고기도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거울 각도에 따라서는 항상 쟤는 나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거울 각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상호성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단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네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타성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타성으로 보였지만. 일견 이타적이지만. 예, 예. 그 배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상호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냥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먹이를 잡아서 내가 성공했을 때가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얘한테 도움을 받겠지 해서 내가 이번에 성공한 먹이의 일정 부분을 나눠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약한 의미예요. 근데 예, 그게 예.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사회 보면 친구 그룹에서도 보면 이기는 사람, 그 성공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공하는 친구가 항상 안 되는 사람에게도 몫을 나눠줍니다. 그렇다고 뭐 나중에 뭐 되돌려받을 거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이타성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타적인 행위,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타적인 행위인데 알고 보면 아까 이제 친족의 얘기도 그랬고 상호성 얘기도 그랬고 알고 보면 이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행동도 일견 이타적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을 도움으로써 내가 이만큼 부자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 예. 내가 상대방을 도움으로써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런 수단으로 쓸 과시적 과시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과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폄하할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뭐 어떤 우리가 기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과시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지역에 어떤 그 사냥이 사자가 나타나면 점핑하는 것도 이걸 과시로 설명하려는 게 것도 가능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력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분리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달리는 애들은 깡충깡충 뛰고요. 못 달리는 달리기에 자신 없는 사냥들은 도망가고요. 사자는 바로 앞에서 깡충깡충 뛰는 애 무시하고 도망가는 애들 쫓아가고요. 오히려 아, 그쪽에. 또 먹기 쉽다. 얘는 쫓아가봐야 못 잡는 애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이 상호성 이전에 또 설명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친족 집단한테는 무조건적인 그 애정을 뭐 자기의 모든 것이라도 줄 수 있고 바로 직계 가족한테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행동들을 동물계에는 취합니다. 인간도 그렇고요. 네. 그때 이타성은 뭐 설명이 좀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예.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로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교수가 1960년대에 이제 내놓은 가설이 네. 이타적인 거로 보이지만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타진 거 하나도 아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상의 목표는 자기가 번식하는 쪽을 게 번식시키는 그러니까 얘기죠. 유전자 자신이 번식하는 게 그죠? 예. 유전자는 계속 카피가 되는 이 개체가 자기 종 그러니까 자기 친족 집단한테 이타적이게 행동을 한다면 가만 그러니까 만일 형제다. 형제 간에는 이 형애한테 있는 유전자가 동생한테도 유전자 그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50%란 말이죠. 그러면 50%의 확률로 자기 자신을 돕는 거죠. 네. 간접적으로나마. 그러면 50%의 확률로 자기 자신을 돕게 하는 게 나을지 뭐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할데인이라는 사람이 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 한 명의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근데 네 명이라면 내지는 세 명이라면 나 하나 죽고 세 명 살리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친족끼리 왜 돕냐면 친족끼리 도우면 친족 내부에 있는 유전자들 번성이 그만큼 쉬워지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알고 보면 별로 이타적인 거죠.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진화생물학적으로 보자면요. 네.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도 그렇게 눈물겨운 게 아니고 상당히 본성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이 상호적 인간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그 상호 행위 가운데 보복이라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규명되어야 됩니까? 상호성적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약한 상호성, 강한 상호성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한 상호성이라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거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올 거를 고려해서 하는 게 약한 의미에서 상호적인 거고 강한 의미에서 상호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내가 그 도움을 되갚으려는 속성인데요. 네.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더라도 평생 만날 일이 없더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호적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상호적 인간의 정의를 드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타적이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이타성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잘못 해준 만큼을 되갚고 보복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또 호의에는 호의로 대하는데 앞으로 저 상대방을 내가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상호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적인 인간이라고.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별로 이타적 인간이 아닌데도 이타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타적 행위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뭐 교육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사회적 강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도라고 설명을 했더군요. 이타적 행동의 어떤 틀로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인류 역사,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독특한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는 굉장히 평등한 집단을 이루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타적인 사람들, 이타적인 성향이 왜 진화하기 힘드냐면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항상 보수가 낮기 때문에 진화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류의 평등주의적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을 때 나는 이만큼 이 정도의 보수,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을 때 이 정도의 보수, 그럼 이 성향이 더 이제 사회에 퍼져나간다. 이게 이제 진화적인 생각이라면 평등주의적인 제도 내지는 평등주의적인 관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진화 생물학에서 얘기한 선택 압력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에 따라서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인류의 제도라는 걸 망을 통과하게 되면 이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역사에서 진화적인 과정에서 쭉 추려서 없어지는 압력이 훨씬 덜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타성의 진화와 관련지어서 제도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아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앞에 앉은 사람한테 10,000원 중에서 일부를 건네주라고 얘기를 건네주게 합니다. 그럼 저는 뭐 가령 1,000원을 건네줘도 되고 네. 10,000원을 다 줘도 되고 5,000원을 줘도 되고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제안대로 돈을 나눠 갖고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10,000원은 애초에 사람한테 돌아가고 둘 다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0% 이하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럼 30%가 됐을 때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30%가 왔다. 10,000원에서 30%가 왔다. 3,000원이 나한테 왔다. 받으면 얼마냐면 3,000원인데 예. 안 받으면 3,000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 대신 저 사람의 7,000원도 날아가는 거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안 받는 사람들의 30%가 미만이 제한됐을 때 안 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둘 다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 게 우리의 도리거늘 너가 더 8,000원을 갖고 나한테는 2,000원밖에 안 주면 이 정도 2,000원이면 나는 기꺼이 포기하면서 포기하겠다. 네가 8,000원 갖는 거를 나는 맡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복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징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범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탈을 하면서 자기의 몫을 지나치게 챙기려는 경향이 보이면 우리는 내 몫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의 몫을 못 갖게 하려는 성향들을 다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보복의 의미고 그게 상호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한 사회에서 공정한 규범이 왜 유지되는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아주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설명이 되는 거죠. 예. 무엇을 들었니? 푸른 눈의 내 아들아. 무엇을 들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큰 소리로 경고하는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와! 밥 딜런의 A Hard Rain's Gonna Fall.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낙비가 내려요. 그 정도인가요? 당신이 읊조리는 노래 가사가 인상적이군요. 당신들 인간이 만든 핵폭탄을 경고하는 노래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최 교수, 당신들 대단해. 어찌 핵뿐이겠어. 당신들을 바라보라고 끊임없는 환경 파괴, 다른 동물들에 대한 탄압, 끊임없는 탄소 배출. 당신들 하는 짓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 아무리 봐도 대단한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문득
매트릭스에서의 당신의 대사가 떠오르는군요. 당신 내 인간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자원이 다 고갈될 때까지 번식을 해나가지.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야. 인간이란 지구의 병적인 존재야. 너희들은 전염병이라고. 맞아. 난 그렇게 말했지. 인간이란 전염병 그 자체야. 그런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유주에는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확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기적이라는 것이겠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스미스 의원, 당신은 어떠한가요? 당신은 네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하지.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왜인지 아는가? 나는 니들 바이러스, 즉 인간으로 인해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스미스 의원,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신이 결국 질서와는 상관없이 매트릭스를 지배하려는 존재가 되지 않나요? 당신도 결국 바이러스의 한 종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당신 말대로라면 전염병인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복제하려는 당신의 제어할 수 없는 본성은 당신이 말하던 인간을 보는 듯합니다. 당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복제, 복제, 또 복제, 복제가 필요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최 교수, 당신도 그러지 않았나? 인간의 이타성에도 그림자가 있다고 말이지. 테러리즘이 이타성인가? 혹 자기들만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들만의 이타성이 아닌가? 스미스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타성의 그림자에 주목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이타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타성은 분명 우리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 그런가, 최 교수. 왜, 그런데 여전히 밥 딜런의 노래는 유효한 것인가? 왜 여전히 지구는 걱정되는 존재인가? 과연 이 땅을 잠식해가는 바이러스는 누구인가? 당신들인가? 나인가? 혹 바이러스인가? 바이러스를 잠재우려는 치료제의 자기 복제인가? 이 논의를 오늘 진행을 하면서 근데 이걸 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인간사를 규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도구 중에 하나고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접 뭐 좀 다른 분야에서 심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설명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왜 경제학적으로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상황을 보고 싶었던 거죠. 어떤 거냐면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게 존재, 일견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타적인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이타적이지 않은데도 현상적으로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보자. 예. 뭐 친족 때문에 그랬을 건 아니면 미래 무슨 이득을 고려해서 그렇건 뭔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건 모든 걸 한번 고려해보자. 그러고도 설명 안 되는 거 요만큼 남아있으면 그건 진짜 이타적인 거다.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한번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보일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친족선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재해보고 상호성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재해보고 과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재해보고 다 재해보고 남는 진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진짜 이타적인 거죠.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요. 인간의 이타성.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타적 요소가 있는 생물체라고 결론을 내리시게 된 거죠. 겁니까? 예. 그게 어떤 인간의 가능성이 될까요? 그게 가능성이 될지,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이제 아주 그 밝은 미래의 기초가 될지 어두운 미래가 기초가 될지는 그 발현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는 아, 그 사람이 이타적인 부분이 있더구나 있구나 이게 아니라 네. 그럼 언제 그게 발현이 됐든가를 보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게 적절하게 잘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고 언제 그럼 그렇게 되고 언제 그럼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이게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해 나가야 그 경우는 언제 발이 이타성이 언제 발휘되느냐 그 적절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 세상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최정규 교수 모시고 좀 독특한 설명법으로 전개되는 진화적 게임 이론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인간의 이타적 행위, 그것은 무엇인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그 이타적으로 보여지는 것의 이면을 이렇게 들추어 본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었던가 뭐 꼭 이기심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이득이 배경에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전문 연구자의 아주 집요하고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타적 요소가 인간에겐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가 좀 미리 앞서서 성숙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보면 이른바 이타적 행위가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죠. 자신의 일부를 내놓거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 일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뭐 특별한 행동일 수 없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타성의 제도화, 이타성의 관습화, 이타성의 문화화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오늘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좀 우리 사회도 들여다볼 수 있는 면모들, 반성할 거리들도 다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학적 분석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군요.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